그리고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리듬 체조가 그만큼 이제 이 선수 생명이 짧죠. 아하. 지난 토요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난해에 이미 이 리오 올림픽이 마지막 무대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됐었고요. 예. 이 손현재 선수가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이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이 얘기 듣고서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아하. 속마음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했다. 뭐 이렇게 좀 느껴졌고요. 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후회 없고 아쉬움도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데 예. 대학 생활도 후회 없이 보내면서 언젠가의 스포츠계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은퇴와 관련돼서도 이 많은 언론들이 또 그 최순실 게이트를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최순실 게이트 불똥, 또 최순실 게이트 화마에 뒤덮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지난해 그 늘품체조 시연식에 네, 참가해서 네. 어이없이 오해를 많이 받았다. 네. 이것이 또 은퇴를 앞당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은퇴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 전혀 근거 없습니다. 아, 이 소설인가요? 소설입니다. 그리고 아. 또 이 기사 중에서도 예. 최순실 게이트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모르면서 왜 쓸까요? 근데 기사에서 뭐뭐인지도 모른다. 아,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른다면서 기사를 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 제목을 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제목으로 올렸는데 예. 최순실 게이트 제목으로 올려서 이 손현재 선수하고 연결을 지어야지 제목에서 눈에 띄니까 아하. 아무래도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아하. 듭니다. 낚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그리고 리듬 체조의 손현재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 리듬 체조가 예. 그만큼 이제 이 선수 생명이 짧죠. 아하. 지난 토요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했거든요. 예. 시연식에 네, 참가해서 네. 어이없이 오해를 많이 받았다. 네. 이것이 또 은퇴를 앞당겼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은퇴 이유를 설명하는데. 예. 전혀 근거 없습니다. 아. 이 소설인가요? 소설입니다. 그리고 아. 또 이 기사 중에서도 예. 최순실 게이트로 영향 그런데 지난해에 이미 이 리오 올림픽이 마지막 무대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됐었고요. 예. 이 손현재 선수가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이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다 이 얘기 듣고서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은퇴와 관련돼서도 이 많은 언론들이 또 그 최순실 게이트를 갖다 붙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최순실 게이트 불똥, 또 최순실 게이트 화마에 뒤덮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지난해 그 늘품 체중 마음은 굉장히 단단하고 강했다. 뭐 이렇게 좀 느껴졌고요. 예.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후회 없고 아쉬움도 없다라고 봅니다. 현재 이제 연세대학교 재학 중인데 예. 대학 생활도 후회 없이 보내면서 언젠가의 스포츠계에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